잡았어요! 잡았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해야겠지? 해당 영상은 여행가기 하루 전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반갑소, 반갑소. 요즘에 고춘이 하루의 루틴, 방송을 키고 오른 티어를 마치 제가 코인은 하지 않지만 코인 가격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 롤.ps 들어가서 오른에 지금 올랐다. 야, 5티어였는데 올랐어. 대박. 지금 매수해야겠는데? 다이아. 악! 마스터. 근데 이거 오히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러다가 볼리비아가 버프 먹었거든요. 볼리비아 버프 먹어서 아마 티가 많이 올랐을 거야 지금. 오히려 그냥 여기 쳐박혀 있으면은 버프를 해줄 수 있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나는 5티어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저기서 못 올라오네. 지금 내가 오른만 거의 6년째 팔고 있는데 오른팔이 소년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오른팔이 소년. 오른 사세요. 오른 사세요. 성능도 좋고 맛도 좋은 오른 사세요. 오른 깎는 노인? 오른 깎는 노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93년생이 노인이에요? 오케이! 제가 인정할게요. 소년은 포기할게요. 청년으로 갑시다, 청년. 왜냐면 이게 청년이라는 기준이 내가 알기로 한 35살까지가 청년이거든요? 청년으로 갑시다. 저 36살인데요. 저도 청년해줘요. 아, 36살이면 꽉찬 청년으로 갑시다. 여러분 트위치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없어지거든요. 예, 넘어왔어요? 아이고, 우린 1080님. 그렇죠, 1080으로 즐기라고. 우리 에스파 누나들 1080으로 즐기라고. 하지만 고춘이의 모공도 1080으로 즐길 수 있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팔이 청년의 파멸적인 캐리를. 오, 쉣. 자, 트리플 킬. 14군의 3킬 칼리스타 크크. 그부가 부시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게 내 탓임? 근데 애초에 5명 다 오는데. 오늘은 이름 방종이겠네? 재밌었어, 개봐. 아니 여기서 역전하는 것이 바로 오른. 보여드립니다. 따봉하지 마라. 심레드야, 따봉. 아, 사소해. 얘들아, 어떻게 상대 원들이 3분의 5킬? 버그인가? 얍! 아, 저거 뭔가 못하게 하고 싶긴 한데 못하게 할 수 있나? Q 2 평타면 잡거든요. Q 2 평타 전멸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아, 뭐 안 되네 이거. 제압되었습니다. 어? 잠깐만, 칼리 제압했는데? 어? 잠깐만. 어, 이거 할만한데? 솔직히 아까까지 할만하다는 거 다 하얀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할만함. 이제는 할만해짐. 아니 원래 인베에서 이렇게 이득 본 애들은 자만하게 돼있어. 롤계의 격언이 있습니다. 인베에서 크게 이득 본 팀은 진다. 까! 2스킬 선입력으로 스턴을 씹어주면서 깔끔한 득점. 아, 앞에 이거 좀 편집으로 넣어주세요. 잡았죠? 오케이. 10고수 확인. 쇼츠 한 끼 뚝딱이네. 늙었죠? 뭐 이 새끼야? 늙었죠?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늙었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그냥. 아프죠? 아파요. 일단 저거 내리게 할게요. 클레드 상대법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둔 거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다 빌드업이에요. 이제 잡을 겁니다. 클레드는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흑한에서 내려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잡았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해야겠지?
알아서 해라 알아서. 난 알려줬어. 난 이거 나만 할 거야. 난 정답을 알려줬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전장의 화신 개만 침수고 크크. 내 알바는 아닌듯. 난 오른만 팔면 그만이야. 게임 지는 거? 내 알바는 아니야. 알바 녹이네. 이렇게 내리게. 아이고야. 난 알려줬어. 난 알려줬다. 아, 미드가 오네. 아, 이거 좀 아쉽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올 AD이기 때문에 제 지금 아이템을 보세요. 얼신 닌탑 덤블이라 저는 도망가면서 그냥 킬감을 봤어요. 얼신 닌탑 덤블? 제드 클레드로 못 잡죠? 아, 근데 진짜 할만한데 게임이? 아닌가? 할만한 것 같은데? 상대가 은근히 오른 못 잡는 애들로. 뭐하냐? 진짜 W 어디다 걸어 W 제대로 쓰는 꼬라지를 못 보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봤는데 인대 아니어도 바텀은 졌을 듯. 스킬 쓰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우리 팀이 싸워가지고 못 이기겠다 이거. 우리 팀이 개같이 싸우는데요? 어쩌면 좋지? 오니? 아, 이거 아쉽다. 아! 야, 아직 치지 마. 이것까진 해. 이것까진 해보자. 이것까진. 그래, 이제 쳐, 이제 쳐. 적이 학살 중입니다. 패배.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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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예. 이거 솔직히 불운했다. 인베 때 안 터졌으면 이겼을 듯. 어? 뭐야? 총을 놔두고 왔나? 아,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레나타보다 딜을 못 넣지? 아, 뭔데? 오른이 딜러줘. 그만큼 오른의 데미지는 국가 권력급 수준이다. 그냥 고르면 딜량 1등 씹어 먹는다. 난 정답을 알려줬어, 여러분들. 진짜 숨은 꿀이야. 밴도 안 당해. 성능도 좋아. 카운터도 딱히 없어. 아트록스만 배나면 지금 완전 저점이다. 나중에 오른 버프 먹었는데 오른 할 줄 몰라가지고 인생 절반 손해 본다. 저점에 산 오른팔이 청년은 그 이후 연패를 하게 되는데. 와, 솔직히 여기서 웃으면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식이 저 색이면 웃음꽃이 필 텐데. 주식이 저러면 리신이 똥을 싸든 제드가 설사를 뿌리든 상관이 없지. 근데 방금판 내가 제드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걔도 맛있다. 리신도 뭐 꼬인 거 치고는 피지컬 좋아가지고 괜찮았는데. 미드는 언제부터 망했던 거지? 미드는요 정확히 기억해요. 한 5분에 두 번 따였어요.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솔킬을 따였어요. 오니? 어? 이거 전판 제대로요, 제발. 맞네. 근데 이제 국룰 발동. 상대 팀이면 이제 잘한다? 바로 율천고 최은우 율두댕 빙이. 이거 내가 보기엔 중반 무사히 가면 이긴다. 마우카이 오른이라 이거 중반 가면은 이거 이긴다. 정글이 드디어 정글러다. 정글 드디어 정글러야? 이걸 기뻐해야 돼? 뭐 프로게이머나 뭐 전 시즌 그마첼도 아니고 정글러가 잡혔다는 것만으로 이걸 좋아해야 된다니. 아, 그래도 김오찌 정글러면은 그게 보이잖아. 공허 유충을 갈 것인지 드래곤을 갈 것인지가 눈에 보이니까 희망적이지. 모함. 모함? 롤 한다 새끼야. 롤 리그 오브 레전드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 아, 근데 우리 조합은 난 좋은 거 같은데. 이거 3이라 상대로 마오카이가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이라한테 약한데 마오카이가 3이라한테 강해가지고 마오카이가 3이라 물면 되고, 우리 오리아나 진이니까 또 상대가 탱커가 없거든. 상대가 탱커가 없으면 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사고만 안 나면 돼. 초반 사고 이미 났네.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서 더 안 죽으면 돼. 그렇지. 아, 딜겨 너무 맛있고.
뭐? 아, 만화가 없네? 콩콩이 평타 데미지가 무려 77에다가 콩콩이 17에다가 주문장렬 25 개쎄죠? 아, 주문장렬은 스킬이구나. 어, 까비. 아, 오케이. 아, 정글러 걸리니까 게임이 그냥 너무 잘 굴러가잖아. 이건 앞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들교 야무지죠? 잡았어요. 잡았어요. 탑솔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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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잖아. 게임이 얼마나 편해. 아, 씨, 이게 정글러지. 정글러들은요, 드래곤 먹고 바로 다음에 뭐 하고 여기서 이제 집 갔다가 여기 가서 여기까지 본다고. 제가 맞죠? 이러면 일로 뛸 거야. 일로 뛴다 분명히. 나도 그거 계산해서 라인을 밀면 되겠죠. 무조건 뛸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 이게 정글러지. 씨. 어, 개운해 그냥. 생각보다 이 빅토르 같은 애를 상대할 때는 그냥 앞 2로 붙어서 맞추는 개념으로, 다른 애들은 Q2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2로 붙어버려. 이렇게 상대에 맞춰서 스킬 배분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빅토르의 플래시를 뺄 거예요. 아! 다음에. 오케이! 다음에 빼야지. 역시 우리 시프트 믿고 있었어. 너는 정말 한결같구나. 너 상대팀 가서 잘했으면 서운할 뻔했다 제도야. 이렇게 범인을 찾아냈네요. 어, 이건 붙어주자. 왜? 이거 바위개 그쵸? 아, 개빡치죠. 왜? 아. 오른 무빙 지렸다. 크크크 설계인가? 야, 리시나. 잠깐만, 난 못 간다, 리시나. 그래, 리시나. 진짜 그 뽀뽀 마렵네. 이게 여러분들 상대가 빅토르일 때 이런 다이브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 깨놨으니까 리신이 14분 되기 전에 퍼블을 먹으러 온 거지. 리신이 잘해주네 진짜? 아, 근데 저게 정상적인 마스터 정글러긴 해. 이 정도는 다 해, 솔직히 말해, 막말로. 근데 이걸 못해서 문제지, 라인 꼬인 애들은. 그냥 마오카이 궁 써라, 그냥. 써, 그래, 궁! 마오카이 궁! 안 보여. 아씨. 아, 근데 질 수가 없다. 아, 질 수가 없어 이게. 어, 질 수가 없다. 이론상으로 질 수가 없다. 어. 야, 잠깐만, 나 이거 기둥 세우는데? 어땠어? 어땠어? 야, 에어본 어땠어?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오니? 어이구야. 살릴만해! 나이스! 와, 리신이 그냥 죽였어. 리신이 다 터뜨려주네. 아, 리신 개잘해. 이게 정글러지. 아, 정글러 치고 잘한다 근데. 그리고 제드 그냥 무지성 사이드. 제가 말했죠 아까. 진짜 답답했던 게 저거야. 저 그냥 사이드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리얼. 그냥 가다가 또 잘려. 그리고 팀원들한테 하겠지 저 좀 봐주세요. 이게 진짜 속 터지는 거야. 저것도 약간 그 미니맵 보면서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더 가야 되는지, 이거 없고 그냥 가. 사이드 가실 때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이드가 진짜 어려워. 오니? 이거 제가 말했죠? 이거 중반 무난하게 가면 질 수가 없습니다. 마오카이 오른에다가 오리아나 진이라서 상대가 탱커가 없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너무 유리해. 이거 그냥 내가 맞을까? 몸으로?
야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거야? 이게 가불기야. 아 쟤들은 진짜 못한다. 쟤들은 진짜 못한다. 진짜 진짜 섭섭하다. 아 쟤들은 진짜 못한다. 학살 중입니다. 승리. 그래 딜량이 내가 그래 이래야지. 딜량이 내가 어? 1등이면 안 되지 그. 오니? 어때요 여러분들? 방금 오른의 하이퍼 캐리력 어땠어? 당장 하고 싶지 않아? 오른 프레스티지 나오면 무조건 하지. 근데 그거 나왔을 때는 숙련도가 없잖아. 그거 곧 나오거든? 그럼 이제 그거 나올 때 대비해서 지금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오른 하나만 사줘. 야 정글러만 잡아줘.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 프로게이머 전 프로게이머 뭐 전체 전금화 원하지 않을게. 그냥 정글만 잡아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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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